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노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윤선생 세계사 이번엔 3권이고요.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노트 준비하셔서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나 선의 정리 노트, 나 선의 정리 노트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정리 노트 요거를 위주로 여기 이렇게 1교시, 2교시 보이는 대로 있죠? 요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선의 정리노트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땡땡땡의 정리노트라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 갑니다. 1교시의 첫 번째는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의 계급의 부상입니다. 이제 전사와 상인들의 권력이 세지고 커졌어요. 전사와 상인들의 권력이 세지면서 과도한 재물,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 걸 요구하는 브라만교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슈라마나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요. 슈라마나의 등장은 브라만교를 거부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려는 수행자들, 맞죠? 수행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기원전 400년 이후에 마가다 왕국이라고 하는데 갠지스강 유역을 통일하여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불교의 탄생과 발전인데요. 요즘은 물론 무교이신 분들도 있고 기독교이신 분들도 있고 불교이신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종교, 다양한 뭐 문화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믿는 분들이 있죠. 실제로 저는 무교이지만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이때부터 탄생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별표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별표 치셔서 입원을 한 다음에 불교의 탄생과 발전. 첫 번째는요. 고타마 고타마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는 불교의 창시다 이름이에요. 불교의 창시다의 이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많이도 불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붓다라는 분은 그 요렇게 붓다 있죠. 그 붓다가 아니고 여러 방법의 수행을 통해서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 우리말로는 부처라는 사람이겠죠. 다음, 욕심을 버려야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으며 누구나 수행을 통해 자신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하층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성자부 불교와 대승불교. 자, 이렇게 네모박스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네모박스를 이렇게. 그리고 반을 나누고 3분의 1로 줄을 꺼줍니다. 자, 작은 부에는 상좌부 불교고요. 두 번째는 대승불교입니다. 상좌부 불교 같은 경우에는 명상과 수행을 통한 개인의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주로 동남아시아로 전파를 했습니다.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대승이라는 큰 수레를 뜻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함.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전파를 했습니다. 3번 갈게요. 인도 최초의 통일제국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침공 이후에 찬드라국타 마우리르가 천자부 지역을 차지했어요. 남인도 일부를 제외하여 인도 전체를 통일해 인도 최초의 통일제국을 이룬 게 바로 마우리아 왕족입니다. 자, 아소카 대왕이라는 사람은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4번 갈게요. 동서 세계를 연결한 쿠상 왕조라고 하죠. 자, 저만 첫 번째 찍어주시고, 중앙아시아의 월지가 인도 북부를 차지하고 쿠상 왕조를 세웠습니다. 중국과 서아시아, 인도를 잇는 교역로를 독점해 중계무역으로 반향을 누렸습니다. 간다라 양식이라고 그리스의 신사 제정 문화의 영향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의 1교시였죠.
자, 그러면 2교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시작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춘추 전국시대. 주나라는 이민족의 침략으로 호경에서 동쪽의 나극으로 도읍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춘추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나극천도 이후에 기원 400년대 초까지 우두머리 제후인 패자를 중심에서 질서가 유지되었고요.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400년대 초부터 진라의 통일까지 7개의 힘센 제후국, 전국칠웅이라고 불리는 게 균형이었습니다. 전국으로 7개에서 그래서 전국칠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 갈게요. 부국 강병의 경쟁과 제자백가의 등장. 제후들은 부국 강병을 위해 유능한 인재들을 박탈하고 앞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철제 농기구에 철제 무기가 도입되며 실내 생산이 늘어나고 전쟁의 규모가 확대됐을까요? 감소했을까요? 대체로 말하면 확대가 됐다고 해요. 제자백가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을 끝낼 방안을 제시했던 뛰어난 사상가와 학파들을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제자백가는 공자의 유가, 한비자의 법가, 노자의 도가 등 이런 거 있습니다. 3번 갈게요. 진나라의 중국 통일인데요. 법가 사상에 따라 엄격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상앙의 변법이라고 하죠. 시황제의 정책입니다. 황제 칭호를 사용하고 군인제를 실시했고요. 도로망을 정비했고 화폐, 도량형, 문자 통일 등등. 자, 다음은 강압적인 정책과 무리한 대규모 토목공사로 백성들의 반발을 냈습니다. 반발을 샀습니다. 분석 행유, 만리장성 등. 만리장성 등 있습니다. 자, 그럼 3교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빨리빨리 진행되지만, 한편으로는 짧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노트에 쓰셨으면 그걸 다시 읽는 걸 추천드리겠죠. 잠시만요. 자, 갈게요. 3교시 1번입니다. 진나라의 멸망 과정입니다.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인 진흥과 오광의 난리를 지은 옛 후기 반란. 항우의 초나라와 유방의 한나라가 대결한 끝에 한나라가 역전승이 뭐죠, 여러분들? 역전을 했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 0대 0이었는데 한번 이겨서 1대 0이죠. 두번 이겨서 많이 이겼어요. 이제 8개 중에 아니야. 10개 중에 8개를 얘가 맞고 얘가 두 개를 맞았어요. 그러면 누가 더 많아요? 얘가 더 많은 거죠? 마지막 문제는 100점으로 하겠다 해서 얘가 이기면 얘가 역전을 쑥한 거겠죠? 2번입니다.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 큰 토목공사를 지르고 엄한 법을 완화시키고요. 유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경전을 보관했습니다. 흥고학이라는 걸 발전했고요. 별표 두 개입니다. 동준서의 건의로 통치 2년만 대학 설립했고요. 오경 박사를 제도했고 호령제를 실시했습니다. 3번입니다. 흥녀와의 전쟁과 비단길 기적입니다. 한 고조 애 때부터서 흉노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 무대 때 왕건을 전역에 파견하고 잠시만요. 자, 그다음 유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경전을 보관했습니다. 흥고학은 8천. 자, 동준서의 건의로 통치를 2년화했고 대학을 설립했어. 오경 박사 제도, 효렴제 실시, 효렴제, 효렴제 실시. 그다음 군국제 실시, 점차 균형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3번입니다. 흉노와의 전쟁과 비단길을 개척했습니다. 한 고조 때부터 흉노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 무대 때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고 비단길을 개척했습니다. 과도한 전쟁으로 국가의 재정을 악화하고 염철전매를 통해 개선을 노력했습니다. 한 무대 말기에 전쟁을 중단하고
흉노는 김의정 책에 의해 분열이 됐습니다. 4번입니다. 호족 세력의 성장과 호안의 등장입니다. 호족 세력의 성장은 이에 대응하는 학원과 외척의 성장으로 권력 다툼을 기심했고 외적 출신의 왕망이 한나라를 뒤엎고 신을 건국했습니다. 호족 출신 황조 유수가 신나라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부활시켰습니다. 이게 화살표하고 후한 건국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자, 1번 유목민의 생활. 유라시아 대초원 시대 지대 계절에 따라 목조들을 찾아 이동하며 가축을 키우고 살아가는 유목민의 터전. 한데 모여 살지 않아요. 유목민은 모여 살지 않아서 도시나 국가 건설이 어려워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록도 그렇게 그다지 많진 않아요. 유목민은 뛰어난 기마술로 대제국의 군대를 쉽게 물리쳤습니다. 기마술이 뭐냐면 약간 철제, 갑옷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거죠. 이제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기술은 아니고 필요한 무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입니다. 2호입니다. 최초의 유명 국가 스키타이. 자, 말의 가축화가 시작된 후 유목민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고요. 기원전 1000년 무렵 중아시아 차원에서 유목민이 등장했습니다. 스키타이는 최초의 유목 국가 중앙시안에서 흑해 북부 초원지대로 이동을 했고요. 서아시다 곳곳을 악탈하고 그리스와 활발한 교역 활동이 이어나갔습니다. 동물 문양에 있는 황금 유물이 특징입니다. 3번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원조 유목 국가 흉노. 흉노는 전국시대에 등장하고요. 무특 선후가 초원을 통일했습니다. 흉노 제국이에요. 이게 바로 흉노 제국은 한나라를 돌보시키고 정성기를 맞았습니다. 별표 두 개에서 흉노 제국은 대초원의 수많은 유목민들이 힘을 합쳐 만든 통일 제국이다. 자, 그 다음은 흉노 제국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 1번은 한나라를 물리치고 국무를 받았습니다. 2번은 중화시다의 월지를 공격해 서쪽으로 밀어내고 월지는 인도에서 쿠션 왕조를 건국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잠시만요. 자, 볼게요. 어디 갔어? 자, 1번 마야 문명. 기원전 1000년 무렵부터 초고의 도시들을 생성, 기원전 250년 무렵부터 피칼코판 등이 융성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천문화, 정교한 달력, 교회 문자 등 토대로 신성경지를 펼쳤습니다. 700년 무렵 갑자기 쇠퇴를 했고요. 이번은 멕시코 고원의 문명입니다. 테오티우 아칸. 기원전 100년 무렵에 테스코코호의 은근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콜테카. 900년에서 1500년 무렵 케오티우 안칸에 이어 번영을 누렸습니다. 남아메리카의 문명입니다. 잉카의 등장이고요. 잉카의 등장 같은 경우에는 모체와 치문을 기억하시면 되고, 잉카 제국은 파차추이 왕 차지하긴 다시던 중간에 뭐 견축기에서 뭐 도로를 건설했다고 이런 거겠죠. 사실 너무 파차쿠티 왕으로 너무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다음 나 여기 있다. 1번 삼국시대와 5호 16국 시대. 후한말 황건적을 나누려 삼국시대 시작했고 위족초 세나라가 건설됐습니다. 남북조시대는 귀족들이 남조, 귀족들이 노장과 사상의 도교에 빠져 정치에 무관심했고, 유목민과 한족을 복합한 북조 화살표에서 북의 현상과 정책, 북인은 동쪽의 동유와 서쪽의 서쪽으로 보이라면 네, 맞아요. 북진은 부병제
실시했어요. 그러면 3번 그냥 갈게요. 불교 도쿄의 유행인데요. 불교와 도쿄 그다지 그렇게 하지만 불교는 오후 16국에 미해 유목민 침입과 비단길을 통해 전파되었고 도쿄는 민간 사상과 도가 사상이 결합하여 종교로 발전하였습니다. 처음 거는 원래부터 있던 거고 뒤에 거는 점점 갈수록 발달한 그런 전개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교양으로 인해서 용성승 세계사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만 유익해졌다면 또 찾아와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